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폰 중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우리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우리 대본에 없는 외환 시장 한번 더 짚고 넘어가 봐야죠. 우리 워낙 이렇게 매 오락가락 갈짓자예요. 1180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갈짓자들. 일단 위아래는 당국이 막고 있고요. 네. 오늘 어저께 이제 8월 외환 보유액 그 8월 말 외환 보유액이 나왔는데 이제 그 유로랑 엔이 강해졌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28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우리 외환 당국이 그 8월 동안에 50억 정도 매도 개입한 것으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네, 그래서 윈 일단 당국이 막고 있고 밑은 일단 뭐 금리 그 인상 기대, 미국의 인상 기대에다가 여전히 중국 증시도 불안하고 또 약간 뭐 수급적인 요인들도 나오는 데다가 또 최근에는 뭐 수출 지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외국계 IB들에서 금리 인하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도 역외의 그 달러 매수를 좀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뭐 70원, 1200원 레인지긴 한데 계속 좀 변동성이 큰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채권연일들의 수다에서 그집 그 데이터 나왔을 때 그때 우리 금리 하반기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냐 없냐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 강력하게 서정본 이정범 의원은 강력하게 없다고 주장을 하던데. 저도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장 분위기는 좀. 한국 자. 금리 이야기 많지 않은데 확실히 요새는 수출 지표도 안 좋다 보니까 미국 뭐 IB들이 한국 금리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니까 확실히 핫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괴담이 뭐 그런 거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한다. 한국 때문에 생기는 피로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되게 안 먹힌다. 라는 두려움과 다른 나라한테도 영향을 주면서 전 세계가 중국에서부터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부적인 동력, 내부적인 문제이기보다는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국인이 매매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 우리 증시는 보면은 지금 완전히 중국, 전 세계 증시가 중국하고 커플링된 것 같아, 느낌이. 그죠? 지금 중국이 제일 큰 이슈죠? 증시가? 8월 10일 이후로는 뭐 중국이 거의 뭐 세계 증시에 변동성을 제공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위안화 고시환율 확 절하시키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은 모든 시각이 뭐 전승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중국에 다 꽂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승절 때문에 중국 시장이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너무 그 좋아요. 뭐 보고 주식 투자할까요, 우리나라? 저 그거 다 그거 보고 따라했잖아.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중국 시장이 이렇게 쉬니까 너무나 편안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편하다. 네, 아, 저는 정말 너무 편안해서. 정말. 아 그나저나 뭐 여의도에서 뭐 여의도 괴담이 뭐 그런 거라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한다. 중국 시장 열리면 그때부터 우리 시장도 본격적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며 상해 지수 안 보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대. 동시 효과가 두 번 있다 이렇게 이야기. 아 동시 효과가 두 번 있다. 9시에는 앞도 열리고 10시 반에 중국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시장 장중 방향이 변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반에 열리기 이전에 9시 한번 열리고 10시 반에 두 번째 동시 효과가 열리는 뭐 그런 현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10일 이후부터 지금 뭐 8월 달 내내 뭐 9월까지도 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생기는 피로감이 뭐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5% 그냥 내리깐 것 때문에 중국 경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서 이제 모든 문제가 촉발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지금 PMI 지수 나온 거 보면 좀 나쁘긴 해도 그렇게 아주 나쁜 것 같지도 않아 보이거든. 49.7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요? 근데 이제 49.7이라는 숫자가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그래도 50 조금 미치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계속 뭐 금리 인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8월 달에도 나름 뭐 경기 부양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안화 절하도 했고 했는데도 지표가 계속 안 나오니까 아 얘네는 바닥이 없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글로벌 제조업 PMI랑 중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를 그려보면 중국의 PMI가 훨씬 변동성이 크면서 약간 선행합니다. 한두 달 정도 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튀어 오르면 한 달 그 다음 달에 발표되는 뭐 미국이나 유럽 지표들이 어쨌든 반등을 하는 경향들이 있었고 반대로 중국 지표가 떨어지면 그 다음 달에 미국 지표나 유럽 지표도 온전치 못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중국의 정책이 안 먹힌다라는 두려움과 아 이게 다른 나라한테도 영향을 주면서 전 세계가 중국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두 가지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나온 제조 PMI 지수가 49.7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공식적인 PMI 지수죠? 네, 맞습니다. HSBC 것도 있잖아요. 그건 좀 어때요? 47.3 나왔는데요. 네. 그건 이제 2009년 그 여름 이후에 최저입니다. 47.3이요. 3. 지금 안 좋긴 안 좋은 모양이네. 계속 하락하긴 하락하는 모양이네. 중국 경기가.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상해 지수가 중국 경기의 급락을 반영한 거라고 하기보다는 중국 경기는 별 볼일 없이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경기하고 동떨어지게 상해 지수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너무 벌어졌네 이거 뭐야 하고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게 맞아요? 경기 급락이 올 거라는 우려에 대한 우려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버블이 생겼다 꺼진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버블이 생겼다가 꺼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경제 지표가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뭐 2, 3년 동안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정부가 돈을 공급을 하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민간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증시에 달라붙다 보니까 이제 버블이 생긴 건데, 뭐 이번 경우를 통해서 이제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아 이게 아닌가 보다라는 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좀 크게 떨어진 거니까 버블이 깨진 거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에 대한 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정책 신뢰 약간 흔들린 것 같은 게 뭐 사실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지금까지 어쨌든 굉장히 그러니까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굉장히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버텨왔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주식시장 하락을 보면서도 어쨌든 중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개방이라든가 뭐 주식시장 어떤 살리기 노력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특히 신용을 써가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거의 한 80, 90%가 이번에 손해를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3,000선 이상에서 신규 계좌의 한 90%가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대라고 하면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지난 1년 동안 중국 시장에 빚을 담아서 내 마음을 두었던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 그 지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수익이 손실이 났다라는 거니까 중국 정부를 이제는 믿으면 안 되나? 라는 의구심이 일단은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의구심이 실물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봐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물로 갈까 봐. 지금 한 3,200 왔나요? 지금 상해 지수? 3,100? 3,100 수준입니다. 3,100? 예. 직전 저점이 1,600이었죠? 아니었었죠? 1,900선 정도. 1,900선이었나? 예. 2,600까지는 안 갔었고. 예, 2,000 깨면 또 올라오고 깨면 올라오고. 예. 아, 그랬었나? 예. 어쨌든 그 숫자여도 지금 이미 충분히 많이 올랐거든. 이게 뭐 50% 오른 셈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올랐으면 나 그 경기 상황에 놓고 볼 때는 이러고 올랐으면 아직도 나 여전히 비싼 거 아닌가 싶어. 중국의 경기 불안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시장의 불안이라 그래야 될까 이런 변동성 이게 지금 얼마나 더 간다고 봐야 돼요? 뭐 한강에서는 이제 전승절 때문에. 전승일 때문에 이제 모든 방법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된다. 뭐 이런 루머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이런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시끄러워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의 변동성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아마 또 짧게는 시장이 9월 달에서 FOMC 미팅에서 과연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올린다면 중국도 한 번 더 시끄러워질 수 있을 거다라는 시각들이 다 있으니까 적어도 9월 중순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시장이 불안정할 거다라고 그런 가정하에 시장을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불안하다고 봐야 된다. 예. 자, 이제부터 우리 중국 지표 어떤 거 좀 보고 점검을 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단 중국의 유동성이 정말 충분한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 15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간의 이제 그 금리인데요. 이제 그게 지금 계속해서 중국이 거의 매일 1,500억 위안씩 계속 이제 투입을 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안정을 찾아가면 뭐 주가는 변동성은 있겠지만 시장이나 경제에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은 좀 적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15금리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출인데요. 사실 뭐 중국의 지금 내수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투자 지표들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수출 쪽에서 뭔가 좀 좋아지게 된다면은 사실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수에 약간 버블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지표를 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인데요. 그나마 지금 중국 지표들 중에서 덜 깨지고 있는 게 부동산 가격과 거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지 올해 4월 달에 부동산 규제를 낮췄고 그저께 지난주에도 부동산 규제를 한 번 더 낮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운 페이먼트 레이쇼를 지난 3월 달에는 40에서 30, 이번에는 30에서 20%까지 낮췄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 쪽을 안정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중국 경기를 안정시키려는 중국의 어떤 고육지책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 지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거기서 흔들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중국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중국은 앞으로 이 세 가지 지표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15금리하고 그다음에 수출하고 부동산하고 금리는 잘 모르겠지만 남의 중에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네. 중국 얘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위안화 환율 지금 한 5%쯤 더 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언제쯤부터 또 다시 시작될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위를 막으려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하고 그 선물환 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선물환 규제책도 내놨어요. 그래서 또 올해는 그냥 뭐 6.5를 상단으로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는 장세가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IMF SDR 편입을 위해서 지금 역내 환율과 역외 환율의 괴리를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역외는 계속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 다 반영을 하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역내 환율이 따라갈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올해까지는 좀 진정시키려고 하겠지만은 결국은 다시 위로 가는 방향이 내년에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계속 이어진다. 자, 미국 증시를 그래도 한번 보죠. 뭐 미국 증시가 근데 이게 미국 증시 따로 봐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미국도 요즘은 그냥 중국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 어때요? 일단 올해만 놓고 보게 되면 가장 말이 많은 게 이제 연단위로 이제 나스닥은 보합이고 다우랑 S&P 500은 한 5%에서 8% 정도 하락을 해 있으니까 이제 호사가들은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평가를 한 쪽도 있고 뭐 아직은 버틸만하다라는 쪽도 있으니까 지금은 미국 증시도 올해를 연간 놓고 봤을 때는 좀 기로에 서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미국도 그동안 사실은 좀 과열하셨었어요? 뭐 상당히 과열이었죠. 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12개월 포워드 PER 뭐 이런 걸 봤을 때 17배, 18배 사이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거는 과거에 이제 금융 닷컴 버블 뭐 곧 언저리 수준까지 S&P 500 기준 봤을 때는요. 봤던 거니까 절대 낮지 않다라는 건데 말이 길었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불편한 부분은 미국이 자사주나 배당을 많이 주면서 주가를 이제 부양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자사주를 많이 매입한 기업들로 만들어 놓은 지수가 있는데 그게 아주 좋은 수익률을 보이다가 올해 7월부터 그 주가의 수익률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보다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가를 부양하는 배당이나 자사주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시장이 좀 피로감을 갖는 게 아닌가라고 보면 미국 증시도 여전히 좀 불편해지는 구간이 아닌가 걱정이 좀 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는 고용 지표는 최근 뭐 좀 미국 지표들은 좀 좋게 나오고 있죠. 사실 좀 엇갈립니다. 뭐 고용 지표는 나쁘지 않고 2분기 GDP도 뭐 2% 중반대 하던 게 3.7%로 약간 상향 조정됐으니까 네. 뭐 지표가 좋은 지표들도 있는데 또 물가 지표는 뭐 오르다 말고 뭐 임금 지표는 여전히 또 약간 정체되어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서비스나 고용이나 이런 지표들은 또 되게 좋은 반면에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들은 또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물가는 이게 물가 수준이 레벨 다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가 네. 때문에 그죠? 레벨 다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상대적으로 우려가 좀 덜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뭐 많이 올라가면서 적정한 수준까지 가지면 좋겠지만 이게 레벨 다운하고 있는 상태여서 전년 동기 대비 놓고 보면 아직은 전년 동기가 유가가 아직은 높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좀 낮은 물가 상승률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지. 저도 또 생각하는 게 유가뿐만 아니라 달러 지수도 작년 여름부터 지금 거의 20% 가까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통화 강세까지 생각을 하면 미국의 물가가 저 정도 버티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봐야 되나 또 한 측면에서도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좀 물가가 오를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이지북 나온 건 누가 봤어요 혹시? 네, 베이지북 뭐 결과치 그러니까 내용들 쭉 보면 어쨌든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대부분 지역들에 대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임금 상승의 압력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언급들도 사실 좀 독특하게 들어가 사실 있었던 그게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베이지북 내용 자체는 어쨌든 미국은 완만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지금 경기 상승세가 확산이 되는 걸로 나와 있던가요? 네. 잠깐 퀴즈. 9월 금리 인상 있다 없다? 둘이 있다. 자, 일단 있다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의 제로 금리나 QE 정책 같은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미국 경기가 정말 안 좋았을 때 2008년, 2009년 이때 했던 정책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비상 사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뭐 금리가 한 번 올리든 두 번 올리든 어쨌든 비상상태에서 벗어나서 약간 정상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제로금리에서는 한번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굳이 12월에 할 거라면 9월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굳이 12월에 할 거면 9월에 하는 게 맞다? 자, 이제 없다. 이제 둘을 상대로 열심히 싸워보세요. 표면적인 지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하나만 좀 더 들어가 보면 일단 고용의 질은 임금으로 봐야 되는데 임금 상승률은 이 최저임금을 올려주니까 딸려 올라가는 거지 그 이상을 논하기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주택집이 좋다고 하지만 실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뭐 9월에 올려서 그 후에 상황이 열악할 때 다시 한번 내릴 수 있는 카드를 미리 한번 쓰기 좋다라고 하지만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감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래서 지표가 좋다라고 표현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연말로 미뤄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상반기 걱정했던 거는 유가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좀 더 올라서게 되면 기저효과로 물가가 올라갈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아서는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작년 하반기 유가가 $50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유가가 $40에서 올해 끝난다고 보면 기저효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저효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통화 강세가 하고 유가가 떨어진다,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라 본다면 물가에 대해서 훨씬 더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요? 뭐 6년을 써 정책, 3개월 더 기다린다고 해서 뭐 또 이렇게 급하게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지겨워서 빨리 하면 좋겠어요. 불확실성이 좀 거치게.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9월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여담이지만 옐런 의장이 정말 시장에 소통을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세미나를 나가보면 이제 운영을 하는 매니저분들도
아, 뭐 9월에 올리나 12월에 올리나 뭐 다르겠어요. 뭐 올릴날 빨리 올리죠. 라는 정도니까 이제 시장이 맞습니다. 금 인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을 가지고 있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일가 그냥 여담이지만 옐런 의장이 시장과 정말 소통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난 개인적으로는 12월로 연기할 것 같아요. 여전히. 왜요? 연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원래 이제 미국 연준이 과거에는 세계의 은행이 아니다는 입장은 확실했고 사실은 그게 사실이죠. 뭐 미국의 은행이지. 근데 옛날 94년 이때 금리를 막 올릴 때 그때하고 지금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 구조가 완전히 다 달라져서 지금 중국이 꼬꾸라지면 미국 증시가 바로 영향을 받는 상태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생기는 문제들이 미국으로 오는 영향의 정도가 옛날에 90년대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커져서 그것까지 다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완전히 미끄러져서 이러고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좀 안정됐으면 관계가 없는데 근데 이때 미국이 불안한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충격이 중국으로 만약에 가면 다시 또 미국으로 올 거거든. 그 부분을 고려를 좀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옛날 같지 않게. 그 부분을 고려하면 좀 늦출 수, 좀 뭐 9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출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여건은 충분히 금리 인상해도 될 여건이 되긴 된 것 같고. 그 부분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연준이나 옐런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FOMC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 하는 게 사실 제일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사예요. 이제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면 아, 나 지난 한 달 진짜 힘들었어. 바라만 보고 있어도 힘들었어. 맞아요. 나 평생에 처음으로 내 포트폴리오가 처음으로 한번 플러스가 났었는데 이게 그냥 우두두두두 하더니 근데 내 주식은 왜 하루에 5%씩 빠져? 딴 거는 그렇게 안 빠지던데. 하루에 5% 빠지는 주식 들고 계셨으면 아주 우량도 들고 계셨다. 아, 그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후 떨어지니 갑자기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야. 아, 난 정말 안 되는가 보다. 정말 비관하려고 그랬었거든. 어떻게 봐요? 도대체 왜 이래요? 우리 지금 이거 중국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졌다. 지금 일단은 좀 1900 초반까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1900 초반에서 계속 중국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 맞지? 그러니까 뭐 오늘 자를 기준으로 보면은 연초 대비 올해가 딱 같은 숫자입니다. 연초 대비.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수익률은 제로 이상이죠. 네. 아까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동시효과가 두 번 있다 말씀드렸는데 중국 시장의 향방에 따라서 국내에서 매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매매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경우죠. 중국이 이제 빠지게 되면 더 매도를 가속화시키고 그나마 좀 버티면 좀 덜 파니까 외국인 중국 때문에 외국인이 매매하는 패턴이 우리나라 시장을 흔들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내부적인 동력, 내부적인 문제이기보다는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국인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내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라는 불편함 뭐 이것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방향을 예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지금 내부 동력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끌어올릴 만한 힘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이 들어서 뭐 계속 같은 표현 쓰지만 불편하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떨어질 일이 있어요? 물론 이제 9월달에 이제 워낙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FOMC도 있고. 네. 이번에 이제 중국의 행사 끝나면 또 이제 약간 좀 불안해질 수 있는 여지들도 분명히 좀 있는데 저는 그래도 9월이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변동성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어쨌든 FOMC에서 12월로 넘어가든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하든 어쨌든 한두 달 정도의 어떤 시간을 분명히 좀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첫 번째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중국의 그 정책들을 보면 그래도 조금은 경기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도 완화를 했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쪽의 인프라 같은 투자들을 할 때도 자기자본, 최저 자기자본 비율을 보통 이제 30%인데 이번에는 20%로 좀 낮춰서 자기자본이 조금만 있어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을 쓰는 걸 보면 중국이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쓰진 않지만 지금의 경기가 둔화가 되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라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9월달이 지나고 특히 뭐 시진핑이 어쨌든 미국에 9월 말에 간다고 하니까 그 전후로 해서는 변동성은 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덜 불편한 마음으로 주식시장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더 떨어지기보다는 약간 흔들려도 방향은 조금 반등을 좀 더 이어가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떨어진다도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진다. 네. 좀 조정을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측면, 국면으로 간다. 마음 좀 편하게 기다리고 있어도 되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수급주로 하면 되죠? 그동안 외국인은 줄창 팔고 연기금이 그걸 받아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죠?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올해 외국인 올해만 놓고 보면 한 6월 중순까지는 외국인들이 10조 정도 주식을 샀다가 최근 3개월 동안 한 7조 넘게 팔아서 올해 기준만 보면 2조 5천억 정도 주식을 사주고 있고요. 근데 그 반대편에 누가 있느냐? 개인이 있습니다. 3조 8천억 정도 주식을 사줬고요. 기관은 연기금은 주식을 사줬지만 펀드 판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올해 지금 7조 정도 주식을 팔고 있으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금만 딱 사진 찍어놓고 보면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파는 모양새 하지만 조금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6월 이후 외국인들은 한 7조 이상 주식을 팔고 있으니까 수급상 보면은 외국인의 이탈이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을 피곤하게 만들었고 그걸 일정 부분 개인들이 받아주는 모양새였다 라고 수급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안 들어와요, 근데? 지금처럼 앞서 말씀했던 환율이 이렇게 하루에 10원씩 움직이는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차피 외국인은 외환도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인데 이렇게 내 가치가 환율 때문에 1%씩 매일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필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뭐 주식을 더 판다 안 판다 떠나서 들어오고 싶은 생각은 당분간은 없지 않겠는가라고 싶어서 외국인의 수급을 지금 시점에서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9월 달에 이벤트들이 많은데 뭐 서둘러 들어올 생각들이 있겠는가. 그것이 잠잠해지고 들어와도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9월까지는 외국인의 매수를 기대하기에는 좀 주변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 내에서는 어때요? 외국인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까 7조 5천억 팔았다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사는 종목들이 있느냐는 거죠. 좀 특이한 부분은 유가가 많이 떨어지지만 화학도 좀 사는 업종 중에 하나이고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자동차도 조금 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수 관련돼서 이제 컨텐츠 사업들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전 세계와는 좀 관계가 없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의 동력이 있는 이런 뭐 특정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IT 이런 쪽은 이제 완전히 관심에서 이제 멀어져 버린 상황. IT 제조 아니면 IT 소프트웨어 아니면 전부 다. IT 하드웨어 쪽. 하드웨어 쪽. 예, 저희는 뭐 소프트웨어랑이 별로 사실은 좀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하드웨어니까 하드웨어라고 보면은 이제 IT라 퉁쳐 보면은 결과적으로 IT 쪽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정말 없다. 그럼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쪽은? LG전자에 나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지는 뭐 상당히 오래됐고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집에서 흔히 보이는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주가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흘러내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지금 뭐 100만 원이 올해 한번 깨지느냐 마느냐에 기로에 서 있을 만큼 흘러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조업 쪽에 대해서는 시각이 확실히 냉랭하다. 외국인들 시각 냉랭하다라고 뭐 분명히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는 다 파는 거고 예. 그 일부 그럼 에너지라든가 뭐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일부 좀 예. 국한해서 선별적으로 산다. 선별적인 거죠. 어째 내 주식도 계속 팔더라. 아 참. 자, 어쨌든 우리 주식시장이 완전 바닥까지 왔는데 이게 완전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기억을 보면 뭐 한 몇 년 사이에 우리 저점이 한 1700 정도가 바닥이었던 것 같거든요, 지난 몇 년 사이는. 예. 1700까지 한 바닥이라고 올라오고 모르게 해서 예. 거기에서 2000 사이에 갇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2000을 훅 넘었다가 지금 떨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살 만한 거 있어요? 우리 주식 시장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단. 저희 최근에 저희 이제 홍콩에 있는 브로커 분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 또 화상회의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정말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은 주가가 비싸진 않지만 비교적 굉장히 싼 영역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지금 중국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뺏기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뭔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사실은 좀 회의적인 생각들을 좀 갖고 있어서 사실은 한국 주식이 제가 보기에도 비교적 싸고 그다음에 어떤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했을 경우에 나름대로는 그래도 덜 깨질 수 있는 정도까지 레벨에 왔다라고 보이지만 과연 이게 이제 업사이드가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닥은 근처에 있지만 위가 안 보이니까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싸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한국 기업은 싼 거는 대부분들이 인정하는데 위가 안 보이니까 과연 이거를 어느 시점에 사야 되는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사실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글로벌리 네.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중간점에서 중국이 그거를 조립해가지고 세계로 내보냈잖아요. 근데 그 구조가 이미 깨지고 한국하고 중국이 이미 이제 경쟁 관계로 올라선 거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보는 네. 거예요, 그럼? 네. 이미 경쟁 관계다. IT 하드웨어가 대표적인 케이스이고요. 네. 뭐 핸드폰 같은 경우.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이 수출이 잘 되면 우리 수출 잘 된다인데 중국의 수출 지표가 전년 동기비로 계속 흘러내서 마이너스에 들어와 있는 걸 보면 뭐 중간재를 팔던 뭐 완제품을 팔던 중국을 향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수요도 수입도 줄어들고요. 그렇게 보면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서 외국인의 입장이다라고 보면 매력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인 건데 우리 주식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성장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럼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죠? 다른 것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그 포트폴리오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봐야세요? 사실 한마디씩. 예, 뭐 말씀하신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뭐 강남이나 이런 잘 나가는 이제 지점에 계시는 큰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 주식을 하기도 하지만 예전보다는 뭐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뭐 일본 주식 그리고 이게 이분들이 그 뭐 일본 펀드를 드는 게 아니라 일본의 뭐 일본이나 미국의 개별 기업, 뭐 예를 들면 종목을. 뭐 나이키라든가 뭐 이런 종목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거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혹시 없냐, 아는 거 뭐이냐라는 식의 리퀘스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의외로. 그런 걸 보면은 이미 한국에서 이제 좀 스마트하다라고 보시는 투자자들은 이미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대체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미 편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 좀 포트폴리오를 네. 성장하는 나라 쪽으로 옮겨가 보자. 네. 요즘 ETF 쪽에 뭐 장사 잘 된다며? 그래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시장에 부침이 있으면 그중에 돈이 그래도 많이 몰린다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제 해외 투자하기에는 펀드들 단위에 복잡하고 ETF를 투자하면은 바로 제가 원하는 거를 뭐 HTS로 바로바로 매매할 수 있으니까 관심도가 높아진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더 커갈 거다라는 기대감도 유효하고 그래서 ETF 시장이 뭐 앞으로 더 관심이 높아지고 커질 거다. 이건 분명하니까 ETF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공부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만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